세월이 흐르면서 명절 풍경도 달라졌지만 방앗간은 여전히 명절 느낌을 엿볼 수 있는 곳입니다. 설날 옛 풍경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방앗간에서 하얀 가래떡을 뽑는 모습일 텐데요. 지난 설에 떡방앗간의 풍경을 다시 한번 만나보시죠. 김현준 영상 기자입니다. 내 이름은 정홍란, 나이는 저 69세. 이 방앗간 운영한 지는 38년 정도 됐고, 시간을 맞춰주기 위해서는 뭐 밤을 세울 수도 있고, 하루에 있잖아 4시에 날 때도 있고 5시 날 때도 있고. 또 우리 아들은 들어온 지가 한 5년 정도밖에 안 됐어. 여기 시간 난 대로 방앗간 엄마를 도와주고. 처음에는 많이 힘들었습니다. 저도 이제 많이 졸리기도 하고, 좀 이제 결혼하고 나서 좀 이제 아버지로서에 대한 책임감이 생겨서 그런지 이제 좀 더 눈이 빨리 떠지고. 커피 한잔 드실래? 어? 커피 먹어야지. 당연히 먹어야지. 당연히 먹어야지. 저희가 직접 농사 지은 쌀로 떡을 만들어서 제공을 하다 보니 믿을 수 있는 그런 이제 떡이 되니 단골 손님들은 꾸준히 계속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. 농촌의 시골 분들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그거 같이 엄청 활발한 상태는 아니지만 그래도 제가 봤을 때는 꾸준히 이제 운영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내가 해낼 만큼 아들이 있잖아. 이어받아서 해준다면 고맙고. 앞으로는 이제 우리 아들이 잘해줬으면 좋겠어요.